하늘이가 어느덧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혼자서도 잘 노는데요. 아가를 크는 거 정말 금방인가 봅니다. 미리 만들어서 얼려둔 이유식을 녹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초코란 짬내서 놀고 있습니다. 이 놀이는 터그놀이와 쌍절곤의 중간쯤 되는데요. 여기 찌라, 여기 찌라. 이 정체불명의 놀이를 매일 보는 하늘이는 오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식을 가져오자 따라와서 자리에 앉는 초코. 초코도 먹고 싶은가 본데요. 하늘이는 이유식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호호 불어서 드디어 첫 이유식을 먹는 하늘이. 한 입 먹어보더니 하늘이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요. 이유식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너무 잘 먹는데요. 초코가 한 입만 달라고 웃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하늘이는 안 주랍니다. 자기 거라는데요. 심지어 너무 맛있었는지 바로 안 준다고 인상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맛있다니 빨리빨리 주랍니다. 이유식을 먹다가 기쁨에 못 이긴 하늘이가 결국 장난감을 집어 던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던 초코, 위기는 곧 기회랍니다. 잽싸게 장난감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잘했으니까 자기도 달라는 건데요. 이 간절한 옆에 이 정도면 이유식을 맛있게 잘 맞는 게 확실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초코는 계속해서 입맛을 다시는데요. 자기도 이유식 시작하고 싶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결국 초코야, 초코도 줄까? 초코도 한번 맛볼래? 초코도 이유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다려, 갖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내일 먹으려고 얼려둔 소고기 이유식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하나 더 녹이자 귀신같이 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코, 일로 와. 아주 이유식 먹을 생각에 신났는데요. 초코, 엎드려. 그거 한 손은 뭐야? 자. 주자마자 바로 코박고 먹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던 초코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는데요.
하필이면 그릇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안 되겠는지 바로 SOS를 요청하는 초코. 이거 엎어졌어? 다 먹었네. 빈 그릇까지 핥아가며 남김없이 먹는데요. 초코 입맛에도 딱 맞았나 봅니다.